2023년 1월 31일 람디로그입니다. 오늘은 제가 또 오랜만에 이렇게 안경을 가져왔는데 벗으려고 해도 우리 오픈 스튜디오에 계신 팬분들께서 안경을 참 좋아하시네요. 그래서 오늘 머리가 만지면 만질수록 이렇게 마음에 안 들지? 역시 처음에 해주신 머리가 제일 이쁜 거야. 아니 근데 아까 제가 챌린지를 찍느라 머리가 좀 망가졌어요. 흔들흔들거리다가. 이민혁 미모 폼 미쳤다. 완전 지금 제 미모가 100%는 아니거든요. 저는 제 100% 라이저네요. 이 정도로 놀라시면 안 되는데. 머리 언제까지 기를 거냐고 물어보시는데. 뭐때 되면 정리하겠죠. 저 지금 커트를 하고 싶은 시기가 왔습니다. 딱 혼자 힘으로 정리가 안 되는 시기가 와서 정리를 할 때가 됐는데 일단 뭐 쌤이랑도 얘기해봐야 되고 회사랑도 얘기해봐야 되고. 2023년 1월 31일 화요일 B2B의 키스더 라디오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원샷 초대석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여러분과 함께 봤습니다. 8개월 만에 오셨는데 고공 행진 중인 우리 투바투. 뭐 제가 우리 투바투와 관련된 게 없지만 왜 이렇게 제가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저를 닮은 친구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다들 잘하고 예쁘네요. 네, 오늘 끝곡으로 구원찬의 흔들이자 준비했고요. 네, 지금까지 B2B의 키스더 라디오 저는 DJ 이민혁이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덕분에 행복했고요. 우리 내일도 행복해요. 여러분 오늘도 잘 자요. 수고했어.